스폰이 생기길 바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죄의식이 없는 거야. 제가 좀 고지식해요. 네. 그런 거를 과히 좋아라 하지 않아. 그냥 사업상 파트너를 인연을 맺는 거는 추천을 해주지만 아가씨가 유부남을, 네. 총각이 유부녀를 이렇게 하면서 대가성을 기대하면서 죄책감이 없이 행동을 하고 거기에서 연약한 척, 뭐 예쁜 척, 슬픈 척 할 때 죽방맹이 정신질환 에피소드 7번째 소시오패스, 사이코패스, 다중인격, 허언증, 공황장애와 우울증 실제로 상담을 받을 때 이런 사람들도 상담을 했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례를 좀 듣고 싶습니다. 많죠. 그래도 아마 제 이미지가 퇴마 쪽으로 많이 굳어져서 체면도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상담을 많이 하세요. 근데 우울증 같은 거는 이제 뭐 조상의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놓여져 있는 건강수가 사납고 이러니까 구술하죠. 정성을 들이라고 권유를 해서 많이 이제 좋아지죠.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. 우울증은 맞는데 내 안에 직성, 나의 신가물과 나의 말명과 나의 조상과 내 직성에서 이게 한번 뒤집어서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. 그때는 직성을 확 풀어주고 눌러줘서 하면은 거의 한 70%의 효염이 있고 나머지 30%는 약을 마저 복용을 하시면서 서서히 이제 완치가 된 경우는 흔하게 있었고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내 기도 발언으로 많이 해줘서 시간이 좀 걸렸고 가라앉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 허언증, 리플리 증후군 같은 거는 한 50% 정도는 본인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. 그냥 솔직해라, 인정을 해라. 난 못났으면 못났다 얘기해요.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. 여기 제발 황병 닮았다고 이마 넓다고 하지 말라고. 내가 싫고 못생겨 보이고 막 이런 거 저도 들을 때는 이게 있단 말이야. 근데 이쁜 척은 하려고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이쁘진 않다라고 인정을 하듯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되니까 그 트레이닝을 제가 또 맨투맨으로 카운셀링 해주면서 그냥 인정해. 내가 조금 학벌도 부족하고 집이 조금 어려워도 노력해서 야금야금 돈을 모아서 또 준재벌도 되는 게 인생이니까 인지를 시켜주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. 조금 소름이 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소시오패스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. 그 소시오패스 그 증상이 보였던 사례를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세요. 이제 그분은 신도는 아니었어요. 근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계속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와. 근데 이제 다른 정성을 들이거나 단골내로 다니지는 않는 사람인데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데 나는 정상의 범위를 벗어난 걸 이미 캐치했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하죠. 너는 정말 이기적이고 너밖에 모르는데 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느냐. 네 맘대로 그냥 하지 않느냐.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귀인을 바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재물을 넘겨주고 그 스폰이 생기길 바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죄의식이 없는 거야. 제가 좀 고지식해요. 그런 거를 과히 좋아라 하지 않아. 그냥 사업상 파트너를 인연을 맺는 거는 추천을 해주지만 아가씨가 유부남을, 총각이 유부녀를 이렇게 하면서 대가성을 기대하면서 죄책감이 없이 행동을 하고 거기에서 연약한 척, 뭐 예쁜 척, 슬픈 척 할 때 죽방맹이
아니 있는 사람한테 좀 뭐 그게 잘못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나라면 적어도 선생님 제가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데 저한테 귀인처럼 다가와서 나도 남들처럼 로또가 될 만한 어떠한 운이라도 있는지 봐주세요 이러면 어우 또 솔직해서 이뻐. 근데 고결한 척 착한 척 얘기하고 있는데 딱 보면은 자기의 목적만 가지고 있는 인생이 나와요. 그거는 사주팔자에 딱 나와. 그럴 땐 그냥 쓴소리 막 면전에서 샹. 아니 난 되게 놀라웠던 게 얘가 정말 또라이구나 느낀 게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재물도 많아요. 나랑 결혼하면 건물도 주고 땅도 주고 뭐도 주기로 했는데 언제 주냐 물어. 그거는 살짝만 들으면 그냥 이제 어린애가 돈 욕심에 철딱선이 없다는데 이게 범위를 딱 넘었으니까 소시오가 나오는 건데 그게 이 사람이 언제 죽을 수 있냐 알아듣지 뭔 말이면 당연히 그 사람의 돈은 다 내 거가 된 거야 이미 배우자도 아니고 그냥 지금 만나고 있는 관계에서 네가 이렇게 운기가 안 좋으니까 너의 모든 재산을 내 이름으로 하는 거를 원한다 하면서 대도 않는 헛소리 찍찍하고 있으면 야 너 같으면 그 몇 번 보고 몇 번 만났는데 네 재산 내 이름으로 해달라면 너 같으면 뚜껑 안 날라가니? 정신 챙겨라 이거 싫은 소리 하면 한 며칠 있다가 이제 유튜브에 댓글에 폭탄 남기더라고. 사람이란 건 정도라는 게 있어요. 적당히 뭐든지 과유불급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나의 복이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도 나의 복이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는 건 역시 자아입니다.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늘 기도 발언 올려드릴 테니 힘겹고 이 어려운 난국에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당신의 등불이 되겠습니다.